안녕하세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김선희입니다. 오늘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에서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티슈나스틱사의 티슈팩스트 사이토메트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티슈팩스트 사이토메트리는 슬라이드 스캐너 그리고 티슈나스틱사의 독자적인 분석 소프트웨어로 조합된 조직 분석 토탈 솔루션입니다. 슬라이드, 조직 혹은 단층 배양 세포 등의 유형에서 세포를 용해시키지 않고 팩스 데이터와 같은 방법으로 몰레큘라 마커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스펙트럴 모드에서 종양 미세 환경 및 세포 하위 집단의 공간적인 조직을 탐색하고 혼합된 형광을 분리, 그다음 검출, 정량화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의학연구와 임상진단에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피, 내피, 혈관, 스트로마, 림프구 등과 같이 다양한 구조와 세포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직 샘플의 미세 환경 데이터를 만들어줄 강력한 툴이 필요하였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장비,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는 From Image to Data라는 슬로건 아래 신경과학, 면역학, 종양 미세 환경, 암 연구에 활발히 적용 가능한 티슈팩스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티슈 사이토메트리에서 사이토메트리는 단일 세포를 여러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다차원 통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액상 세포를 다루는 플루 사이토메트리와 조직 및 세포 이미지를 다루는 이미지 사이토메트리가로 나뉩니다. 티슈팩스 시스템은 티슈나스틱사의 독특한 이미지 사이토메트리 솔루션입니다. 구성된 현미경으로 티슈와 컬처드 셀에서 관찰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홀 슬라이드 스캐너입니다. 또한 백워드 게이팅과 포워드 게이팅 같은 AI 영상 분석까지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U 장비지만 진단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ISO 13485 인증이 되었습니다. 티슈팩스는 종합적인 솔루션입니다. 일반 면역 형광 및 IHC 슬라이드를 캡처할 수 있으며 3D 구조와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이미지를 디지털한 후에는 세포와 조직의 맥락을 식별하고 나플롯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 조직에서의 결과는 컷오프를 설정하여 4분면을 정하고 게이팅을 적용하여 플로 사이토메트리 자료처럼 표현하는데 보시는 점한 개가 단일 세포 한 개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직 세포 측정기,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조직 분석이 차세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티슈팩스 시리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를 볼수 있거나, 단색 카메라, 심지어 다중 스펙트럼과 같은 또 컴포칼 스캐너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개의 슬라이드에서부터 초대형 슬라이드 1개까지 다양한 크기의 슬라이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뇌나 간 같은 장기 등 연구에 매우 유용하고 또한 인버티드 시스템으로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자동 로더 120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7세대 분석 소프트웨어로 함께 탑재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영상 포맷을 지원하면서 염색 색상을 기준으로 마커 분리하는 컬러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세퍼레이션 이런 과정을 거쳐 패턴화된 영상 루틴으로 싱글 셀 수준의 이미지 사이토메트리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티슈팩스 시스템은 원리 자체가 슬라이드나 셀 컬처한 샘플을 자동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스티칭으로 전체 슬라이드 영역을 버추얼 슬라이드로 만들어줍니다. 버추얼 슬라이드로서 전체 모습으로부터 원하는 곳으로 줌인하거나 줌아웃을 해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 자료로부터 빅데이터를 도출하여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사용 가능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 슬라이드부터 초대형 슬라이드까지의 예입니다.
그리고 스캔 속도가 20배의 렌즈에서 43초, 가로, 세로 15제곱밀리미터에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샘플이 클수록 사실 슬라이드는 커야 됩니다. 76 곱하기 208mm의 슬라이드와 보통의 슬라이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스캐닝 면적이 다른 어떤 제품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한 후에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를 가져와 가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확대를 하고 또 축소를 해서 완벽한 스티치와 뛰어난 화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는 지금 형광 이미지의 사례입니다. 왜곡 없이 전체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종양 미세 환경이 연구의 주제입니다. 티슈팩스는 컬러 분리를 실행해서 카운트 스테이닝, 즉 이 헤마토실린과 뎁을 분리합니다. 이때 사용된 AI 조직 분리기가 녹색의 루멘, 주황색의 글랜드, 노란색의 상피아 같은 다양한 구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에 특정 조직의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위쪽 이미지는 전체 조직에서 KI67의 양성 이미지입니다. 낮은 쪽은 상피세포에서만 계산한 것입니다. KI67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컷오프 값을 설정하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인 포워드 게이팅 그리고 백워드 게이팅입니다. 이제 획득한 영상에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양성 혹은 음성의 스레솔드를 정하고 게이팅을 설정합니다. 이것을 포워드 게이팅이라 합니다. 영상 위에 개별 세포를 클릭하면 바로 스케터 플롯의 점으로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케터 플롯에서 그 에어리어를 정하거나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결과에 해당되는 이미지상의 세포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을 백워드 게이팅이라고 하고 영상 위에서 이제 해당 세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이 특징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백워드 게이팅을 사용하면 도플라 뒤에서 빨간색 윤곽으로 표시된 셀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컷오프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음성으로 표시된 게 양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컷오프 스레스홀드를 변경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하여서 좀 더 정확한 양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은 노후 데이터만 제공할 뿐 검증은 어렵습니다. 이제 보시면 저희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만이 이 정확한 백워드 게이팅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개별 세포 클릭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플러상의 위치로 확인할 수 있는 포워드 게이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티슈팩스는 티슈팩스 사이트리보다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슈팩스 사이트메트리에서 보시면은 이미지상에서 보면 전체 세포에서 갈색으로 보이는 양성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을 해보면 뭐 1에서 40%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핵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세포에 대한 양성을 정량화해보면 약 14.54%의 보다 정확한 양성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실제 웨스턴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은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형광에서의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형광 다이를 이용해서 조직에 침투한 백혈구의 세포 분포를 정량화했을 때 CD4 포지티브이면서 FOXP3 포지티브한 결과는 전체 세포 중 1.86%라는 결과를 볼 수 있고 이것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좀 더 다양하게 셀 수나 셀 면적, 길이 등등 다양한 조합으로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스케터 플롯 안에 축이나 히스토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입니다. 면적이나 염색 인텐시티, 셀 수를 대표로 해서 길이 등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결과값을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양 중에는 컴포카를 장착해서 뭐 G스택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컨텐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조직의 항체를 최대한 많이 염색하는 것이 바이오 의학 분야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기존 필터 세트로는 오토 플루로센스나 그 프로포 오브레이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티 스펙트럴 언믹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능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오토 플루로센스를 제거하고 각 채널의 시그널 대 노이즈 비율을 높이고 개별 스펙트럼으로 혼합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널 사이의 형광 파장 겹칩을 자동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서 개별 세포를 또다시 세그멘테이션하고 패턴화된 영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티슈팩스 스펙트럼 시스템을 사용해서 조직에 의해 혼합되지 않은 7가지 색상의 인간 대장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슈팩스는 백그라운드와 오토 플루로센스를 분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드 스테이닝 후에 리퀴드 크리스탈 터네이블 필터로 멀티스펙트럴 이미징을 거친 후에 스펙트럴 언믹싱을 하였을 때 각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다 스택으로 겹치는 형광값을 제거한 후에 관찰이 가능하고 사양 중에 스트라타 퀘스트는 최대 12개의 색깔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요. 이제 예로 보시는 이 종양 침윤 이온 림프구가 면역 치료의 예후 요인으로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7개의 대장암 TMA 스테이닝을 한 것인데요. 먼저 스펙트럼 시스템에 의해서 캡처를 합니다. AI 조직 분리기가 종양 부위와 스트로마 및 배경을 식별을 하고 이제 근접 측정을 하게 되고 종양 보도로부터의 거리,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지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리별로 T림프구가 침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종양에 가까운 곳 녹색, 뭐 점점 멀어지면 화이트, 하얀색 부분까지 거리가 먼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양 림프구의 분포를 알려주는 도플럿을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도플럿은 이 결과 도플럿은 면역 치료에 의해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거리 영역의 림프구 분포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세포 수, 백분율, 밀도 등의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종양 미세 환경에서 세포 소시올로지컬 릴레이션십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분포에서 서로 미치는 거리 등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은 분석 결과는 뒤에 나오는데요. 이 셀과 서로 상호 미치는 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거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티슈나 스틱에서 개발한 AI 머신 러닝 기법으로 조직의 구성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조직과 세포의 모폴로지로 여러 개의 조직의 구조와 조직학적 실체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피부 조직인데요. AI 머신 러닝에 의해서 분류를 시켜주면 학습된 머신 러닝이 피부 조직을 스캔 후 각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부터 표피는 파란색, 진피는 노란색, 피하지방은 빨간색, 피하층은 녹색, 땀샘은 뭐 주황색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아티팩트나 죽은 조직은 보라색으로 다른 색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렉 조절 T세포라고 하지요. 면역계를 조절하는 T세포들은 이제 한 집단에서 자가 항원에 대한 그 이면 톨러런스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가 면역 질병을 없애는 기능을 하는 T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마커로 염색된 결장암의 버추얼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시면 진한 파란색의 다피, 연한 파란색의 상피, 사이토케라틴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CD4는 빨간색, 녹색의 박스피3, 그리고 흰색의 KI67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장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먼저 조직의 전체 영역을 식별한 후에 핵으로 염색한 다피 채널로 핵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세포 몇 개인지 또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이토케라틴을 또 분할을 해서 에피세리얼 마스크와 애가 핵으로 염색된 부분에 서로 오버레이를 시킵니다. 즉, 암 조직으로부터 오나는 표적 단백질이 발현되는 부분을 좀더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암 조직을 먼저 구분해 냅니다. 자, 먼저 이것은 빨간색이 CD4 림포사이트가 에피셀리움으로부터 즉 암세포로부터 1에서 25마이크로미터 떨어진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5에서 50마이크로미터 떨어진 것들이고요. 다시 5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떨어진 림포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100에서 150마이크로미터 떨어진 부분에 CD4 포지티브 림포사이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러한 스캐터플롯이 하나 나오는데요. 상피 마스크, 즉그 암세포 주위의 핵의 영역에서 CD4 포지티브 셀, 헬퍼티셀의 거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이런 결과는 앞에 설명드린 결과를 가지고 도출된 결과인데요.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제 앞선 결과를 종합해서 표로 나타내는 보면 종양 미세 환경에서 에피셀리움으로부터 그 T세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한 장의 병변 조직의 슬라이드에서 엔트라 튜머, 즉 종양 내부에는 사이토톡식 T셀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FOXP3나 T렉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널 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제 대장암에서 7개의 채널로 공간적인 결과를 표현해 본 결과입니다. PD-L1 포지티브한 셀 중에서 다른 마커들은 모두 네가티브 있는 셀을 게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드 게이팅을 통해서 이미지 상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병변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캐터플롯을 통한 거리 분포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암 조직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면역세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D20 포지티브 B세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암 조직이고요. 이 주황색,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주황색 빛이 CD20 B세입니다. 자, 이것은 하늘색의 투모배드로부터 붉은색의 B셀이 각각 10에서 25 떨어진 부위에 있는 개수, 그리고 20에서 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거리에 있는 CD20 포지티브 개수, 점점 멀어지는 분포를 그림과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분포되는 세포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카운팅까지 한 후에, 자, 그 결과 항암 치료 후에 환자 또는 약물, 이런 어떤 치료를 거친 그룹 간에 또는 각각의 개개인에 따라서 B셀이 종양 부위로부터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시각화를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종양 부위의 25 마이크로미터 안에 면역세포 군집이 주요 세포를 이루고 있으며 군집 간의 B셀의 다른 분포 군집갈의 B셀은 다른 분포를 이루고 있고 T셀은 다른 점이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튜머베드에 면역세포가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면역세포 50마이크로미터 안에 암세포의 수를 계산해서 그것들의 커넥션을 한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CD20 포지티브 B셀로부터 50마이크로미터 안에 있는 암세포를 계산을 해냅니다. 이제 그들의 연결고리, 즉 커넥션을 한번 보았습니다. 암세포가 근처에 하나도 없는 것부터 한 개가 있는 B셀, 암세포가 두 개, 세 개가 있는 B셀까지 전부 카운팅을 해보았습니다. B셀에서 네 개, 다섯 개 각각 점으로 표현하여 비교를 해보았을 때 자, 각 그룹 간에, 그리고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런 커넥티비티 매핑으로,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일찍 넘겼네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주요 면역세포의 50마이크로미터 안에는 암세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B세가 사이토톡식 T세 사이의 커넥션이 그룹 간의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헬퍼 T세는 그룹 간 비슷한 결과를 얻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일대에서 방대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설명에 도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된 포커싱을 이용해서 G-STAC으로 이미지를 3D 형태로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2개에서 41개까지 레이어를 합치고 디컨볼루션으로 현미경 이미지의 컨트라스트와 이제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은 주로 이제 흔들림 제거 처리 기술에 따라 이미지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입체 구조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또 앞장으로 갔네요.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남자 스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슈팩스는 시스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스펙트럼으로 촬영한 온본 이미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LCTF를 사용해서 420에서 705까지의 파장대역을 보통 10나노미터의 폭으로 스캔을 하고 남자 스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 이미지를 내보낸 후에 스펙트럼 촬영 순서로 이미지를 겹쳐서 시간축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펙트럼 촬영 효과의 계략도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파장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포지티브한 그 셀의 분포도, 위치도 달라지고 그 인텐시티도 달라짐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파장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 양성으로 보이는 그 셀의 위치, 인텐시티가 달라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슈팩스는 이 강력한 데이터 마이닝 엔진을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또는 이뮤노플루센스에서 어떠한 특정 유틸리티, 즉 아일렛이나 지방이나 피부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모듈러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학습된 AI 솔루션이 핵을 세그멘테이션하고 많은 조직이나 구조 등에서 그 형태를 구분해내는 다양한 앱 모듈 등이 있습니다. 스파셜 바이올로지를 비롯해서 여기선 몇 가지 앱만 선택해서 올려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해당되는 앱이 없을 때 사용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앱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의 좋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지금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 현재 1800개 이상의 출판물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티슈팩스 웹사이트에서 이 페이지를 찾아서 흥미로운 논문들이 있으시다면 좀 더 검색을 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슈팩스 시스템 패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슈팩스는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업라이트 시스템은 이제 조직학적 슬라이드를 볼 때 주로 사용하지만 인버티드 시스템은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플레이트, 세포 배양용 체인버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슈팩스 제품군은 엔트리 레벨에서부터 하이엔드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모델은 브라이필드와 형광 그리고 컴포칼까지 장착된 최고 사양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필드와 플루센스 그리고 스펙트럴 모드가 있고요. 브라이필드와 플루센스만 볼 수 있는 플러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상위 레벨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헤비 듀티 사용자를 이용해서 옵션으로 슬라이드 로고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솔루션이 이 이미지 슬라이드를 디지털화할 뿐만 아니라 팩스의 랭귀지로 사용하여서 정량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일반적인 모델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티슈팩스 플러스입니다.
이제 IHC뿐만이 아니고 형광 관찰이 가능하고 일반 사양의 필터 큐브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티슈팩스 스펙트럴 모델은 LCTF와 스펙트럴 언믹싱 기능으로서 10개 이상의 다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오토플루어센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각광받는 다중 채널의 티슈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 연구에 가장 잘 받는 모델입니다. 좀더 경제적인 모델도 있습니다. 형광 이미지만 관찰 가능하지만 티슈팩스 크로마 모델입니다. 고정된 형광 다이 조합에서 7개의 형광 필터가 들어있는데 해당 다이 조합에서 대해서는 그옆 채널 영상이 섞이지 않는 채널 크로스톡이 없도록 보완된 필터 큐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들은 모두 그 업라이트형이지만 인버티드로도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티슈팩스와 스트라타캐스트의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지정을 ROI를 지정을 하게 되고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 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고비율로 더 관찰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영상 획득이 잘못되었다던가 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이미지 획득 장치로 돌아가게 되어서 영상을 고비율에서 좀더 심도 깊게 영상을 얻게 됩니다. 다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토탈 솔루션을 계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품에 적용 가능한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티슈팩스는 하드웨어와 분석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된 종합 솔루션입니다. 또 자료 도출을 할때 팩스의 랭귀지로 팩스 자료 형태로 결과가 도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상을 처리하고 개별 세포를 세그멘테이션하고 레포트만 그냥 일관적으로 진행하는 타사 제품에 비해서 티슈팩스에서는 스캐터 플롯 도출 이후에 개별 세포를 클릭해서 스캐터 플롯상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또 팩스 분석처럼 게이팅을 설정해서 해당 세포들의 영상 위에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등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티슈팩스는 이 포워드 게이팅과 백워드 게이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티슈팩스는 영상 티슈팩스 같은 장비에서만이 영상 획득과 영상 처리, 통계 처리를 유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유일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저희 필코리아에서는 티슈팩스 i+를 사용하여 데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1 버전의 분석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분석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본사와 상시 연결하거나 또 기기를 점검해 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직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면 사용자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 상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필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 모두 환영합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연락 주시면 수시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